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본문 말씀 가지고 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입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점 31절에도 보면 표준 성경 번역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뭐 지금 성경은 뭐 거침없이 담대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사단의 가시도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치유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을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단의 가시 영적인 문제도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었고 매이지 않았습니다.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더군다나 더 외부 환경의 문제는 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뭐 40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뭐 파선의 위험, 동정의 위험,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면 거기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았습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은 흑암의 세력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바울을 넘어뜨리고 했지만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섰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도 외부적인 환경도 영적인 흑암 세력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복음 누리는 일에는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뭐 서신서에 보면 항상 바울은 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됐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수갑에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중단 없는 복음 전파. 가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뭐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언제는 보이다가 언제는 안 보이고 뭐 언제는 또 하다가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단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이죠.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는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 그렇게 하면 이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둘 것이 뭐냐면 중단 없는 개인의 행전을 써 내려가야 됩니다. 중단 없는 개인의 행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할 때 대표적인 얘기만 합니다. 다 잘 하는데. 잘된 것만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전도도 되어진 것만 얘기하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중단 없는 개인 행전 중에도 어제도 어느 지역 갔더니 그 어느 권사님이 배드민턴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뭐 3년 됐나 5년 됐는데 거기 있는 보통 배드민턴 치면 좀 동호회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치면서 이제 보통 동호회 하면은 이렇게 건전해야 되는데 불신자는 들리는 말에는 좀 동호회 하면 요즘 약간 그 이상한 게 들리잖아요. 예, 76대시는 분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몇 주 됐어요. 이렇게 모셔왔더라고. 사별하시고 이제 아내하고 사별하시고 5년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복음을 처음 받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게 되고 주고 어제도 또 어느 저역에 갔더니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렇게 61년생인가 60년생 분을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은성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고 평생 이제 안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같은 요양에서 보호사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뭐 메시지야 복음을 깊이 복음이 깊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오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면서 왜 눈물이 나냐 물어봤더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가 봐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사물을 위여 영적 CVDIP잖아요. 그 중에 삼 전무후무 나 교회 업에 또 삼 시대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세우는
우리가 중단 없는 개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어느 지역 갔는데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와플 가게 사장님을 이렇게 감격해놔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난주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라굴라 강풍이 만난다 할지라도 사명을 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들어갔는데 기존에 등천제일교회 다니시는데 여자분이 77년생인데 참 괜찮더라고요. 여자분이 참 겉모습 볼 땐 참 괜찮아요. 사람이 기존 교인인데 그 교회를 언제부터 나갔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제 10년 전에 자기 자녀가 이제 유치원에 등천제일교회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제 10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신자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복음 누리는 것과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게 안 남으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기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업을 하면서 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구나 이게 남아야 된다 했더니 딱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때는 죽음에도 고민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쇼펜하우의 인생이란 무엇이란 책을 읽었고 고등부 학생회장하면서는 불교 천주교 다니고 진리에 목말랐다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와플 가기도 하고 토스트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아이들이 가끔 자기 상담한대요. 그렇지. 나는 주일학교 때 박길복 선생님이라고 생각나는데 이분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무조건 이분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강원도 속초 쪽에 아주 큰 철물점을 하거든요. 굉장히 머리에 두뇌가 뛰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 불러놓고 애국가 불러놓고 방학 때 막 뛰고 운동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그 기억을 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렘넌트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중단 없는 개인의 전도자의 삶을 전도보다 쉬운 게 없고요. 사람 관계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 쉬운 전도를 매일 하란 말이 아니라 3년이고 5년이고 몇 년 그 지역 그 상가를 다니는데 관계가 안 되어진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얘기하는 다락방인데 전도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매일 전도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저는 이 얘기만 하면 확 열받으려고 해가지고 자중시키고 이제 나갑니다. 자, 담대하라 안심하라는 얘기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뭐 19장, 23장 11절, 뭐 그다음에 23장 14절, 28장 24절 같은 경우도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뭐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도 보아리라 이 모든 것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중단 없이 복음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단 없는 개인의 행전을 끊임없이 써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삶을 누리고 영적 CV대 앞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망대가 하나 세워지면 그 집안과 그 가정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있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 중동 지역에 만약에 김정은이 저기 하마스가 복음을 알았다. 복음 속에서 사랑이다. 인간은 존중해야 된다. 그게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이 잡히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중단 없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두 번째는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자신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거든요. 매였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감옥이 아무리 갇혔다 할지라도 그 영혼 잠재의식을 묶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가들,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운동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있음으로도 자유와 내가 자유를 향한 이 부르짖음은 가둘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자신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창세기 3장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인다는 말은 부구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나 줄 따위라는 말, 끈이나 줄 가지고 두 끈을 엇글리게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꽉 묶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곳에 끈이나 줄 따위를 묶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 포성출 못 풀잖아요. 수갑 못 풀죠. 줄 같은 경우도 실로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꽉 묶어버리면 못 풀죠. 그걸 보고 매인다, 묶는다는 말이거든요. 매운다, 묶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 다시 말하면 상처와 체질의 영적 문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묶여서는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은 치유되거나 초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해결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더라.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예수님 마음 아프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으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그것은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매일 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매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묶으려고 할 수 있죠. 또 혹시 묶어놓을 수도 있죠. 근데 풀어버려야지 그거를.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셨다잖아요. 재앙과 저주를 아예 풀어버렸다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끔 여러분 보면 환절기라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오는 사람들 있고 주기적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올 수 있지.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든지 치유받든지 평생 그 자라는 배경 속에 있는 성격, 성향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땐 웃어야지. 매일 그 심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나를 자유케 했으니 나 주의 일을 살아야지.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리스도 누리면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저는 아직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해방 안 된 것 같아요. 사망의 권세도 풀어 살렸거든요. 빨리 지금 아직 천국 가는 거 싫거든요. 늙는 것도 싫어 지금. 아직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우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끈이나 줄다리를 묶어버렸어. 못 빠져나오는 거라 평생.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가난한 게 아니라 죄와 저주에 묶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보복해버리잖아요. 미국이 열받으면 보복해버리면 완전 초토화돼버리거든요. 그 사단의 권세와 죄와 저주의 재앙을 예수님이 보복시켜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갇혀버릴 매일 자격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누려야 될 자격과 특권을 가진 거거든요. 누리셔야 돼요. 복음 속에. 안 되면 주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풀어 살리시고 풀어 살리셨네요. 그러면 체질이 문제거든요. 이미 신분이 주어졌다든 우리는 수준이 체질이 그 속에 들어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뭔 그 체질 속에 있든지 아니면 못 누리든지 부분이거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진을 끊임없이 중단 없는 개인의 행진을 써 내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명을 재확인하고 유라굴라 강풍 같은 것이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만약에 대교구의 교구의 지역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한 20명 나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적 문제를 계속 못 해결하는 사람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지역 사역자들이 매일 그 저는 미션홈 하잖아요. 캠프도 하잖아요. 그 20명 중에 한 명이 계절 때문에 또 거기 공황장애 우울증이 도졌다.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나를 못 속입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아니 새를 세상에서 풀어가지고 날아가라 그랬는데 안 날아가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갇힐 필요 뭐 있어요. 물론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닭장에서 풀어졌는데 다시 그렇게 들어갈 필요 뭐 있냐. 자유해야지. 넘어서야지. 그걸 뭐 약으로 하든지 복음으로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단계적으로 넘어서야지.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갇힌 자에게 놓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 잠재우신 묵시까지 슬프다가 아니라 기쁨을 확 변해버리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매일매일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옛 체질과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 해결했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면 넘어서는 축복이 임하도록 지금 나에게 역사하려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갈보리 속에.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4절 27절에 보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어떤 사단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지 못하고 평안과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에도 우리는 묶이면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의 우유쌈을 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뭐 캠프하다가 뭐 때문에 못 나가요? 뭐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 왜 그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치유의 증인으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상처가 없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복음 없이도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공황장애 치유 받을 수 있어요. 뭐 복음 안 된다고 그런 거짓말. 복음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매이는 조금 매일 수 있지만 매이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